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할 생각 없어요. 네. CF 연기. 너무 아깝다. 네, 빨리. 자꾸 매니저님 몸을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근데 일단은 연기를 한다는 뮤지컬. 뮤지컬.
뮤지컬에 대한 것도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뮤지컬을 넘어서 연기도 관심이 많으시고 안 하면 재능 낭비야. 재능 낭비야. 재능 낭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재능 낭비. 근데 그거를 어떤 걸 더 원하실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시면서 좀 체험을 하시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럼 뮤지컬 아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보셨던 작품 중에 이런 거 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드라마도 좋고 뮤지컬도 좋고 뭐 연기도 좋고 다 좋고. 감히 해보고 싶다. 감이라 이곳에서만큼은 감이라는 말씀. 아, 팬분들은 네. 여기에 다 좋아하시니까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조만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그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여성복 광고 선호도 1위에 우리 유진 씨가 시청자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제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는데 1위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광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이고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보시면 여러분께서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시면 그것이 다른 광고로 TV 프로그램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출연 광고는 1년인가요? 아니면 서울 포항에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가고 질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죠. 한 학교 보니까 좋은 시간을 지금 할 수 시간이 없으니까 변명이 매우 감자였다고 뽑았어요. 정말 찐팬이니까 질문할 수 있는 감자를 좋아해서 진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얼굴이 감자 생겨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가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게 맑은 음성인데 그 성대 간이를 좀 이래갖고 케어를 뭐 잘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간이 하시는지 목 관리 정도 목소리 그래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목 관리 걱정하시면 목이 좋은 거 많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해봅니다. 근데 워낙 타고난 목소리가 좋으셔서 지금까지는 팬들이랑 관리 안 하셨지만 팬들은 또 나름 이제 관리는 하는데 마스크였어요. 맨날 쓸데없는데 목을 안 쓰려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은 어디서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가 봐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무엇을 드시는 사람?
이슬만 먹고 사시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걸 드시는지. 한번 급식만 그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아, 매운 음식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 매운 거 많이 좋아하신다. 감자는 언제 때부터 별명이라고요? 중학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별명이 또 따로 있잖아요. 방금 또 질문하실 때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공주라는 가지고 계신데 우리 팬분들께서 공주라고 부르시는데요. 근데 제가 유진 씨 보면 공주 공주 할 때마다 입술을 이렇게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공주에 대한 닉네임을 우리 팬분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건데 생각을 하시는 물론 너무 감사하시겠지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공주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지금은 고등학생이라 어리지만 중학생 때는 이제 완전 애기. 아, 완전. 그래서 네. 팬분들이 공주공주 하시다가 지금까지 부리셨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도 저를 이렇게 어리고 귀엽게 봐주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수고 12년이라 공주라고 보이죠. 대구 인당아 도르세했던 그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 네. 그 영상을 과거에 그 미트 그 떨어지고 나서 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저 그러니까 화밤에 나가기 직전에 찍었던 그 영상이 예, 영상이거든요.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중간에 1절 끝나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 뭐 줄 것 같아. 소리를 막 지르는 부분, 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감동이 확 온 거거든요. 그 아, 옛날에 부를 때의 유진 양의 그 모습은 정말 환상이거든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 영상을 본인이 보시고 느끼시는 점은 어떤지. 저는 사실 지나가쯤에서 했었던 영상을 찾아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무대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찾아보지 않는데 그 노래를 불렀을 때는 팬분들이랑 저랑 좀 하나가 되는 부분이 나와서
여기 여기 나가 있다니까. 어머, 본인들이 사진 있는지 모르셨을 것 같은데. 자, 어떤 사진인가 하면 이 사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장으로 네, 조금 충북 지역 장으로 네, 조금 조금 네. 아, 뭐, 감사합니다. 전유진